호남신학대학교가 농어촌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들을 초청해 서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역사 박물관과 경복궁 등을 돌아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낸 어린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우효섭 기자입니다.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합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간직한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서는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로 호남신대 농어촌 선교연구소와 경기도 구리에 있는 아천동 교회 등의 도움으로 서울 나들이를 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와가지고 작년 때 서울 나들이에 왔는데 또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형들도 만나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재미있고 볼거리도 많고 재밌어요. 아이들은 3박 4일 동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등을 들러보며 역사의식을 깨우기도 하고 놀이동산을 방문해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남신대 농어촌 선교연구소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 아이들과 함께 11년째 서울 나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 기회가 적은 아이들과 함께 서울을 둘러보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도 역시 30여 명의 아이들이 서울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인 장소를 경험해서 세상적인 꿈을 꿀 수 있고 그리고 선교 묘소를 이제 방문함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꿈도 함께 꿀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호남신대 농어촌 선교연구소는 서울 나들이 외에도 무료 여름 캠프를 여는 등 농어촌 교회와 자녀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선교연구소의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도 덩달아 밝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